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.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일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처분이 확정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의 방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. 이번 결정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에서 지난 2014년 임직원들의 배임 수재 횡령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린 데 따른 겁니다. 이번 새벽 방송 정지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매출 손실과 협력사 피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